제인 혹은 전화, 아니면 그저 비상하는 한 마리 결혼나기. 귀하는 한국문학권협회 주최하는 제5회 한민족 이상문학 북한대회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문학권의 원장 박효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문학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되었는데 책을 읽는 과정에서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되게 큰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되어서 또 성과에도 저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연하게 이제 독후감 대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독후감 대회와는 달리 이제 이산문학이라는 좀 특별한 장르를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또 생소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조금 흥미를 느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에서 이제 조금 자극적이고 강렬한 느낌이 나서 단순하게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종류의 강렬함은 아니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제가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제목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작가의 마음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이산이란 무엇인가, 이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 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정신적, 육체적 이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아스포라를 반추할 때 타자와의 갈등을 청산하고 이산의 경계를 허물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지지에 대해 성원해주셨습니다.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통해 고영애 작가님의 시집을 처음 읽게 되는데요. 상까지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널리 알려지고 독자들은 독후감을 쓰면서 또 책을 더 깊게 읽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인 만큼 더 기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 나라의 현재 다국화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국적으로 인한 한계라든지 그런 차별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대상 도서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쓰신 글들을 보면서 더 국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차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서규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독후감 대회를 통해 좋은 책 한 권을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상자분들의 글이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산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제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려상 수상자 박하영입니다. 이산과 분단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글을 쓰면서 이산과 분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외면하지 말고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한국전쟁을 겪으신 이산가족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에 관한 책들이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근원에 대한 고민이나 그리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다른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더불어 사항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산문학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에 참여하며 잘 알지 못했던 문학 작품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위로를 받았고 생각의 깊이가 한층 성장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 더 뜻깊은 마음으로 이산문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를 표현한 이야기들에 대해 이전에는 저와는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다를 뿐 그분들의 고민과 아픔, 생각들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디아스포라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공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독후감 대회를 통해 깨닫고 배운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독후감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최권규라고 합니다. 저는 서경식 선생님의 디아스포라의 눈이라는 책으로 독후감을 썼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경필 선생님이 제기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독후감을 뽑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번 대회는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5회 한민족 이산문화 독후감 대회에서 장대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인스타에서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들었을 때는 용기가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마침 도서관에 책이 있어서 몇 권 읽어 보니까 이때 제가 몰랐던 세계의 얘기가 흥미로웠어요. 특히 제가 선택한 가나의 아줌마는 한국 사람한테 시집 온 일본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어서 더욱 공감 갔어요. 이 공모전을 통해 좋은 책을 알게 돼서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태양이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림자는 짧아지고 기온은 높아져서 따스해진다고 하네요. 우리가 태양을 완전히 남중하도록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남중고도를 높여서 사회적 약자들, 즉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람들조차 주위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비교적 양지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 믿어요. 제가 남중고도를 높이는 쪽으로 발걸음을 떼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제게 주신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운영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에게 침을 뱉고 더럽다 소리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했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직도 멀기만 한가 봅니다. 저는 이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받은 임효린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은 황영지 작가님의 저 벽까지라는 책인데요. 주인공 숙이는 가족에게 갑자기 닥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자신의 꿈은 포기한 채 아버지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숙이와 아버지를 가로막았던 두꺼운 벽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 자신 또한 그들을 가로막은 두꺼운 벽의 일원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장려상 수상자 정지원입니다. 우선 좋은 글을 써주신 하정아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피어드리어드를 읽고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상을 주신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긍지를 엿볼 수 있었고 자전적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제자분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이산문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조성지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힘든 생활을 겪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